어느덧 삼한가 그 여름한가 석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사 아주 무상합니다. 그러니 모든 금일은 해제 이른 동시에 모든 선망부모 영단잎에 영가를 천도꺼져 합니다. 잘 받아 가주소서. 동참 천원제자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8번길 극동 아파트 5동 503호 안늘수 보기 고조모 신충우인 안시엽 고조모 유인 김씨 양이 영가 왕징조모 안영한 징조모 노씨 양이 영가 왕조부 신축산 후인 안기정 조모 유인 정씨 조모 유인 왕씨 삼이 영가 망양 고조부 신축산 후인 안시백 망 고조모 한평 유인 노씨 양이연가 왕 증조부 신총후인 안기란 왕 양조모 한평유인 노씨 양이연가 왕 양조부 신총유인 후인 안기주 양조모 파평유인 유씨 양이연가 망백부 신축산 후인 안종호, 망백모 유인 이금아 양이연가, 망부 신축산 후인 안종림, 망모 해주 유인 오씨 양이연가, 망숙부 신축산 후인 안종범 영가, 망숙모 유인 안창자 영가 망 고모부 후인 윤금암 망 고조모 신축산 유인 안기남 양이 영가 망 유님 신축산 유인 안씨 영가 망제 신축산 후인 안씨 영가 망 사촌 누나 신축산 유인 안영애 영가 망 사촌 누나 신축산 유인 영가 망 사촌 동생 신축산 유인 안영선 영가 망 사촌 동생 신축산 유인 안 홍수 영가 망 고조부 평산 후인 신명아 망 고조모 곡부 유인 홍씨 영가 망 증조부 평산 후인 신흥계 망 고조모 김해유인 김영매 양이 영가 망 조부 평산 후인 신우승 망 조모 신생덕 양이 영가 망 백부 평산 후인 신정암 영가 망 고모 평산 후인 신다림 영가 망고모 평산유인 신맹임영가 망고모 평산유인 신경임영가 망고모 평산유인 신순임영가 망고모 평산유인 신남임영가 망고모 검선유인 경매영가 망영여동생 평산유인 신정숙영가 망육촌 평산 후인 신씨 영가, 망 수자령 칠이 영가, 천도제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8번길 9 극동 아파트 5동 103호, 자, 신영근 영가, 자, 신종현. 보기, 신, 자, 신은 신근 복이요. 이거는 신
종은 뭐 밑에 끝에 글을 안 썼네. 야, 신명숙 신랑 김종호, 신양숙 선양 안을수, 여신강숙 선양 전두표 등복이 망부팽산 후인 신해암연가 해운대구 재성동 센텀 3일 아파트 103동 1209호 황순아 선왕 정경유 경규 여항지영 선왕 이진택 김영애 등 보기 망보 창은 우인 항훈철 영가 마 천호무 남구 동맹로 132번 길 104호 그림길 101호 자 최문호 자부김 삼녀 자 최문 자 이문 이문도 자 최문식 여 최입순 등 보기 망모 동네 유인 정순년 영가 기장군 천마읍 고촌로 34번 길 22-24 자 박장우 자부 최행일 자 박현우 자부 이아름 시린 원점례 등 보기 망부 반남후인 박찬우 영가 해운대구 중동 1로 22일 행원여 서일선 보기 망부 달성후인 서옥현 영가 남구 오암동 유엔로 71번 길 34 자 이용훈 여 이남순 선왕 이용건 시린 장석조 등 보기 망보 전주 후인 이동주 영가 영단 입에 모든 영가 법당 내의 모든 대중 각각 등 보기 각기 선망부모 다생사장 유대종진 은근친척 강열이 영가 이 마지막 진지의 일구 잘 받아 가지소서 요지 일체법하면 일체법을 요달에 알 것 같으면 부처님은 진리의 법 일체법을 요달에 알 것 같으면 자생의 무일법이라 자생에는 한 법도 없다 그 자생 자체에는 한 법도 없다 역시 해법성하면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알 것 같으면 갱무무일법이라 다시 한 법도 없다 중국 삼국 시대의 5월 동지 그 삼국 시대에 그 당시에 운자를 낳아 가지고 과거 시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한 때가 있다. 그 무슨 자를 넣었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일출 동산 대소 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산에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내다 하고 웃고 있거든. 웃고 있는데 그 이제 나자를 놓기 전에 이제 그 과거 시험에 그 이제 나자를 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다 한 일을 이제 그 당시에 재생을 그대로 등용을 했습니다. 해가 동쪽 산에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내다 하고 나자를 놨거든. 그러면 시의 대중은 무슨 자를 놓겠느냐. 나자를 벌어놔가지고 재생을 등용을 했는데 그러면 나자를 그 이제 나자를 놔가지고 재상을 등용해 해서 막 천하를 울리는데 시의 대중은 무슨 자를 그러면 놓겠는고 그 말이야. 그래서 산성에게 이제 행제대 절을 들으니 이렇게 이제 이 대문을 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그럼 무슨 나를 자를 놓겠는고, 글자를 놓겠는고, 나 자를 놓아가지고 재생을 그대로 등용을 해 있는데, 그러면 너는 무슨 자를 놓겠느냐? 행자때 그리 딱 물음이 오는 겨. 쟤는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없을 무자. 해가 동쪽 산에 써서 천하를 내다 하고, 전자는 다 버리가 재생이 돼 있는데, 너는 무슨 자를 놓겠는고? 쟤는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천하를 해가 하늘 동쪽 하늘에 떠서, 천하를 비추지만은, 허리도 내라는 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없음을 논다니 아주 칭찬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해서, 이러한 뭐 무림이 있으면 막 석가정거로 척척 나야, 이제, 모든 인간의 진리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선은 그래, 아주 일이 좋은 겁니다, 참선은.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막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막 아주 의심에 몰두할 것 같아요 막. 그 일념이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일념이 뚝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모든 마음 가운데 분별이 싹 없어지고 어떤 선지식이 어떤 법문에 몰두도 막 석가정각으로 막 답이 나오고. 이것이 이러한 이제 절을 갖춰야 이제 염라대왕이 잡으라도 그막 조금 더막그막 동요가 안 되고 막 그리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이제 그 16세 때 중국 인도 티베트에서 사원에서 이제 와서 시인의 생활을 막 29세까지 있겠습니다. 29세까지. 이렇게, 이제, 29세 때 고구리 돌아가지고 향에 자기 배를 펴다가 십자가 24세 때, 갖다 십자가 행을 받은 게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부처님은 그 깨달은 진 살림살이, 이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절이 되었다 해도 막 하나도 없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각자 화두를 딱 들고 화두가 있느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느냐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막 오매불망 의심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의심이 몰두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일념삼매가 지속이 안 되면 이 깨달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념삼매가 돼야 되지 일념삼매가 안 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해서 요연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항시 하도에 몰두해서 막그 간절한 의심이 막 흐르는 시냇물 같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막 모든 공포 불안 초조할 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 세상에 유사일에 부처님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행위죄를 우리가 모방을 딱 삼아서 막 거기에 막 수양에 몰두하고 막 백천 염내댕이 오더라도 막 보이질 않습니다. 딱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임종이 막 다달라가지고 이제 염내댕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면. 여러분, 그 하도삼, 우리가 삼매에 딱 들고 있으면, 백천 염내댕이 잡아갈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한 당당한 수양병인 부처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행국선사도 이제, 임종 5일을 놔두고, 지방 그 선사들아 5, 6명을 갔다 찾아가서 임제 탁발을 물었습니다. 임제 선사하면 특선 선사 이 조사문 중에 아주 우뚱가는 선지식인데 임제 그 선사가 이제 하루는 요령을 지고 이제 탁발으로 갔어요. 요령은 목발 딱 지고 탁발으로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옛 노보살의 집에서 나오거든.
어찌 않느냐 왔습니까 하니께는 동냥으로 왔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동냥인 줄 모르고 어찌에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얌체 없는 신임으로구나 됐던 그 그러거든 노보살이. 그 바보 같은 보살이 위대한 도인이 왔는데 도인 줄 모르고 동냥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대문을 왈칵 닫거든. 그닥 닫는데 임재도인은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건 후레어 수수께끼로 놔뒀다. 무슨 도인이에요 대해서 한마디 하겠고 놔뒀어요. 임재도인이 즉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선사가 일주일에 5일을 놔두고 열반 5일을 놔두고 그 해운정사 산책을 하는데 마다 안 들어오시거든. 묵묵히 합창을 하면서 심 잘 오십시오 하니 대뜸 보자마자 물으시는 게야. 네가 임재 선사가 되었던 달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역대 다섯 분들의 대표적인 선사를 가서 물으니 처음 안 나오거든. 마지막으로 해운정사를 오셨어요. 30년 내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 이렇게 크게 받치면 이었습니다. 아니 손을 꽉 잡으면서 과연 내 제자로구나 했거든. 이 법담은 석화정강으로 나야 됩니다. 석화정강으로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그래 마조선사도 그 90 사인의 제자를 도왔는데 하루는 원주가 이제 임종세에 다달라가지고 무난 인사를 드렸어요. 무슨 무난을 했냐 그랬다면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니께는 편히 쉬었네. 네, 그러시던 게 하루아침에는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그러시거든. 과거 일면불이 있었고 얼면불이 수천 년 전 그 부처님 명옵니다. 어째서 밤새 조는 거 어떠합니까 하는데 일면불 얼면불이라 했느냐. 이것을 아는 도인이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없습니다. 그 설빵이나 오직 그 마조 도인 밑에서 84인 도인이 배출했지만 여기에 대한 그 중국 천하의 그 도인이 무수히 오늘까지 내왔지만 이걸 바로 본 도인이 드물었습니다. 원호 그 근선사가 모든 설도현선사가 모든 도인의 그 법을 점검을 하고 다 염으로 종을 했는데 여기에 다달라가지고 척 안 나와가지고 아주 20년간 신고를 했습니다. 20년간. 그러니까 고인의 법문을 바로 본다는 것은 이거 참으로 천고에 귀한 것입니다. 밤새 조 누가 어떠 하십니까 하는데 예 일면불 얼면불이라 했는고
이 낙제를 아는 이가 암에 천하에 드뭇깁니다. 이 낙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해서 밝은 수성 밑에서 1년 3매가 허대? 돼야서 이 공부가 해결이 되지. 1년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건데 다른데 아마 시간은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되었다 해도 아주 하도가 씨름해서 일념이 되도록 온순히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천은 만원을 모이네 하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로다 나 모아이다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는 드무니 봄바람이 불어 비가 서부 내려서 앞마당을 가득히 넘어가더라.